요새도 ESG 그리고 요새는 또 환경이란 그런 키워드들, 그린 이런 키워드들이 확실하게 한 2년 전부터 급속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 가시기 시작했고, 그리고 이제 어떤 활동 같은 걸 좀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어쩌면 한국이 진짜로 그거를 잘 안고 가면 어떤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한 것도 있어요.